예전에는 추석 때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족의 건강 그리고 무탈을 기원했다고 네. 하는데 이번 추석에는 경제가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경제가 좀 활짝 폈으면 하는 예, 그런 바람으로 달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네. 얼마나 경제가 어려우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예. 이럴 때일수록 좀 절약을 더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그렇죠? 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만원 절약법이 아주 유행이라고 합니다. 만원 가지고 하루를 사는 건데 대중교통 이용하고요. 네. 국내 식당 이용하면은 10,000원이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네요. 10,000원으로 예. 하루를. 예. 김건모 씨는 사실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이제 분당에 살다가 예. 이사를 왔어요. 방배동으로. 예, 여의도 가까운 쪽으로. 네, 예. 그 지금 한 두 달이 됐는데 절약되는 그 기름값이 있으면 그리고. 밖에를 잘 안 나가게 돼요. 예. 옆집에 예쁜 여자분이 이사 오신 게 아니고요? 김제동 씨 사람. 저 같은 경우 요즘 이제 어떤 절약법을 쓰냐면요. 밖에서 나오면 식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도시락을 엄마가 직접 싸주시거든요. 그래서 도시락 먹으면서 또 살도 좀 빠지고. 근데 저랑 비슷해요. 저도 집 밖에 잘 안 나가고요. 네. 자동차 기름도 한 곳에서 넣어서 적립시켜서. 그럼 뭐 휴지도 주고 라면도 주고 물도 주잖아요. 저는 많이 걸어다니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짧은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문자로 보내면 비싸더라고요. 그럴 땐 간단하게 통화를 하면 훨씬 요금이 더 저렴하더라고요. 아니, 문자는 길거나 짧거나 가격이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30원인데 네. 전화는 10초에 한 18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 어디야? 그러면 나 어디야? 그러면 그 정도는 10초 정도 되니까 더 싸게 할 수 있더라고요. 저런 여자 아니면 원하는 거예요. 저런 배우자네. 네. 저렇게 알뜰하고 똑부러지는. 깜짝 놀랐어요. 자, 첫 번째 코너는요.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의 연봉을 공개해보는 연봉 대공개 얼마나 버십니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의 연봉이 공개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함께 보시죠. 연봉 대공개 얼마나 버십니까. 지난 10일 전국에서 몰려든 미술품 애호가들의 눈과 귀가 그녀에게로 집중됐다. 1억 원 하시겠습니까? 1억 원 받았습니다. 1억 500만 원 주세요. 알겠으면 드리겠습니다. 1억 원. 낙찰입니다. 그녀의 빠른 손짓 속에 낙찰금이 끊임없이 오르고 고가의 미술품이 줄줄이 팔려나가는데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는 경매 현장. 낭낭한 목소리로 경매를 진두지휘하는 그녀. 미술품 경매 시장의 꽃, 미술품 경매사 김현희. 서울의 한 전시장, 미술품 경매사 김현희 씨가 반갑게 고객을 맞는다. 그녀가 안내하는 곳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고가의 미술 작품들. 잠시 후 경매에 붙여질 작품 설명이 이어지는데 쌀로 지금 작품을 제작하고 있는 이동전 선생님의 작품인데요.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인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들이 공개됐다. 그중 가장 주목을 받는 작품은 담배종이 그려진 이중섭 화백의 은지화. 손바닥 크기의 이 작품의 주정가는 5,500만 원. 오치균 화백의 작품 제주 일출봉은 1억 2천만 원. 김종학 화백의 꽃과 새. 이우환 화백의 조응 등 대부분이 수천만 원 호가하는 작품들이다. 조선시대 백자 명기에서 2천만 원 호가하는 분청사기. 조선시대 고가구 등 총 237점의 작품이 경매에 붙여지게 된다. 이 가운데 가장 비싼 몸값의 작품이 있었으니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김환기의 작품 달과 매화. 그런데 주정가는 별도무늬? 지난해 그의 또 다른 작품 꽃과 항아리가 30억 500만 원에 팔린 바 있어 그 가격을 짐작해볼 만한데 달과 매화가지를 추상화시켜서 표현을 한 작품인데요. 1953년 작품이고요. 이번에 추정가가 가장 높은 작품이기 때문에 또한 낙찰가가 기대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다음 날 뜨거운 관심 속에 경매가 시작되고 그녀가 단상 위에 모습을 드러냈다. 현장에 참석한 고객 외에도 전화 응찰, 보조 경매사를 통한 대리 응찰 등 그 열기는 뜨겁기만 한데 3시간 만에 걸친 경매 끝에 총 237점의 작품 중 186점이 팔려나가 71%의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팔려나간 작품의 총각 차익은 24억 5천만 원. 최고가 낙찰이 기대됐던 김환기 화백의 작품은 유찰됐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미술품 경매. 경매사의 진행에 따라 그 값은 즉흥적으로 치솟기도 하는데 경매사가 어떤 손짓으로 어떻게 진행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없던 응찰이 새로 생기기도 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경합이 많았던 편이었는데요. 아주 즐겁게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경력 3년차 미술품 경매사 김은희 씨의 연봉은? 3, 2, 1. 경매사의 연봉은 3천만 원 플러스 알파입니다.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고개들이 쉴 틈 없이 펼쳐지는 천막극장. 전국 방방곡곡을 유랑하며 80년 세월을 끈질기게 이어온 국내 마지막 고개단 동춘서커스단이다. 이어지는 무대는 맨몸으로 수십 미터 허공을 가르는 공중근에 타기. 올해 나이 42살 서커스단의 최고참이자 맏언니의 공연이다. 잠시 후 줄 위에 있던 그녀가 강아지 미우기에 조련사로 변신했다. 재롱을 펼치는 강아지 군단과의 호흡도 척척. 무대 경력 35년 베테랑 우리 시대 마지막 여고개사 김영희. 천막 무대 뒤 35년 서커스 생활과 함께온 일상들이 있다. 전국 각지를 떠도는 일이다 보니 공연장 뒤 컨테이너가 그녀의 숙소. 70여 명의 동료 단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지내고 있다. 4평 남짓 컨테이너 단칸방이지만 부엌 살림까지 갖춘 없는 게 없는 그녀의 보금자리다. 집에 있는 시간은 뭐 10달은 나와 있어요. 한두 달은 이제 1년을 따진다면 한두 달만 집에 있다고 볼까요? 우리 아이한테 제일 미안하죠. 꺼내든 흑백 사진 속에 35년 서커스 인생이 있다. 어렵고 힘든 시절 전국 방방곡곡을 유랑하며 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서커스. 7살 멋모르던 나이 김영희 씨는 동네로 찾아온 서커스 매력에 푹 빠져 고개사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서커스와 함께 35년의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네 위에선 지금도 매 순간이 긴장의 연속. 떨어진 것만도 수차례, 잦은 부상도 그녀의 일상이 됐다. 다치는 거는 그냥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다시피.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덤블링을 치다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뎠다 하면은 항상 그거 뭐 타박성은 그냥 뭐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고달픈 서커스 생활을 잊게 해줄 든든한 동료 단원이 있었으니 묘기 부리는 강아지들. 말은 통하지 않지만 손발을 맞추며 하나 되는 비결은 다름 아닌 애정과 사랑이란다. 얘네들도 데모해요. 조금 내가 바빠서 자기들한테 신경 안 쓰고 간식 안 먹이고 막 그러면은 대부분 표가 나요. 딱 막 건조 펴요. 막 나와서 응아도 하고 막.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닮은 어린 단원들을 가르치는 것도 그녀의 일과다. 200명이 넘.